지금 12월 17일 날 가장 눈에 띄는 트윗 가운데 하나는 이거네요. 헤데라에서 올렸는 트윗인데요. 구글이 has been willing to take crypto money.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크립토 머니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을 받아들일 그런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헤데라하고도 일정 부분 MOU라든가 제휴를 했고, 이오스하고도 했고, 다른 것들하고 했다. 웹3의 그런 거에 대한 증가하는 그런 컴퓨팅 요구들을, 수요들을 생각한다면 구글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러한 더 많은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구글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글이, 그러니까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트윗에서는 크립토 머니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보다는 좀더 완화되게 적혀있어요. 크립토 머니에 대해 완전 적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구글이, 있네요. 구글이 크립토 머니에 대해서, 크라우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그런 의사들을 꾸준히 보여왔다. Has been willing to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글이, 그러니까 캐네디언 블록체인 컴퍼니인 데이퍼랩하고도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헤데라하고도 했고, 그리고 이오스의 브록원하고도 일정 부분 제휴를 맺기로 했다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크립토 머니를 받고, 이런 블록체인 헤데라라든가, 그다음 이오스 브록원하고 뭔가 제휴를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성이 또 상당히 나올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다른 내용들은 특별하게 뭐 없는데, 이오스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이오스가 거의 XRP 리플하고 지난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보이고 있다. 거의, 그러니까 1000일, 그러니까 1000일이니까 1000일 동안,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거의 행한, 뭐냐, 거의 비슷한 그런 행보들을 이제 XRP하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은 폭발할 것이다, 뭐 그런 또 이오스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오스에 대해서도 뭐 이제 지금 바닥이다 라고 이제 매수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오스가 또한 웹3 테크놀로지 하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오스, 그 다음에 헤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은,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이야기 트윗이 오늘 아침에 또 장식을 하고 있네요.